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있습니다. 능천사로 알려진 천사는 나파에게 있습니다. 제후 계급 역천사 기르투스. 주품 천사 중에서도 중간에 위치한 역천사 계급은 흔히 높은 영적 능력과 덕을 나타내는 천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세상에 나타내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신의 뜻에 따라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사건을 일으키는 데 관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의 영적 성장과 도덕적 발전을 돕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성경에는 기르투스나 역천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때 함께하였으며 카인의 탄생 때 산파의 역할을 맡은 것도 역천사라고 해석됩니다. 미카엘, 라파엘 등의 유명한 천사들이 제후 계급 역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사 계급, 주천사, 도미니언스. 주품 천사 중에 가장 높은 계급인 주천사는 통치와 지배를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미치게끔 끝없이 열망하는 존재입니다. 자드키엘, 하시말, 야리엘, 우리엘 등 네 천사가 있습니다. 그들의 주요 역할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위 천사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명령을 조율하고 실행을 감독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 천사들은 천사 위계 내에서 질서와 권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천상의 질서가 잘 유지되도록 합니다. 상급천사, 제1계급부터 3계급. 가장 계급이 높은 천사들로 실체가 거의 없는 한없이 영적이고 정신적인 존재들입니다. 명확한 역할이 부여된 주품천사들과 달리 이 세 천사 계급의 역할은 서로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그 모습 또한 뭉뚱그려져 해석하고 있어 명확한 모습은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3계급, 좌천사, 오파님.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오파님은 가장 미스터리한 천사입니다. 모든 천사는 인간과 비슷한 형태를 가진 천사라고 언급되고 있지만 유일하게 오파님은 그렇지 않은 천사로 묘사됩니다. 에스겔이라는 예언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환상을 경험하게 되고 그의 환상에 바로 오파님이 나타납니다. 오파님은 인간의 형태가 아닌 불타는 바퀴로 묘사되는데 이 바퀴는 공간을 초월한 삶으로 묘사되며 하나님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 의문을 대한 실마리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제2계급, 지천사, 케루빈. 한글 성경에서는 케루빈이라고 합니다. 내 얼굴과 내 날개를 가진 천사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지키는 경비원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후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막기 위해 케루빈과 회전하는 불판을 배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케루빈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즉 하나님의 차량을 운반하는 생명체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에스겔서에서 케루빈은 각각 내 얼굴, 내 날개, 손 같은 발을 가진 존재로 묘사됩니다. 출애굽기에서 언약궤의 덮개 위에 있는 두 케루빈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의 만남을 상징합니다. 케루빔은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서 중요한 장식 요소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언약궤의 덮개 위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케루빔이 있으며 이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나타냅니다. 제1계급, 지천사, 세라핌. 한글 성경에서 사람이라고도 번역하고 있는 세라핌은 가장 높은 계급의 천사입니다. 이들은 주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교화시키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여자 아이돌 가수 르세라핌의 이름도 성경에 나오는 세라핌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세라핌은 특히 이사야서 6장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으며 그들의 모습과 행동은 신의 거룩함과 영광을 강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따르면 세라핌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는데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개 사용한다 라고 묘사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거룩함 앞에서 겸손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천사들은 성경 곳곳에서 인간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천사들은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모세의 삶에 직접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다양한 역할과 모습으로 나타나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함께 탐험해 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인간의 삶에 개입하며 때로는 전쟁의 사자로서 때로는 위로와 보호의 손길로서 우리 곁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의 존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성경과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